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초콜릿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는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와 이은주의 초콜릿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격장애 중에서 회피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취업준비생 34세 남자입니다. 제 고민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취업준비생이면서 취업하는 게 두렵습니다. 이력서를 내고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 오는 회사도 있지만 저는 면접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회사에 지원도 하지 않고요. 솔직히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기에 부모님은 언제 취업할 거냐면서 걱정하시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한다며 핑계를 대곤 합니다. 학창시절부터 타인에게 비판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해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고 제 스스로 무능하고 열등하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또 뭔가 실패하고 창피를 당할까봐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 때문에 얽히는 것을 내켜하지 않습니다. 이 사연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절 한심하게 생각할까봐 두렵기도 하지만 이제는 저도 변하고 싶습니다. 이은주 원장님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요즘에 또 상담 많이 하는 케이스들 중에서 의뢰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나이대도 20대 뿐만이 아니라 30대, 40대, 심지어 50대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본인의 그런 증상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한다는 거죠. 매우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인격장애, 즉 성격장애의 공통점입니다. 성격장애 공통점 중에 하나가 지금 대인관계나 그 다음에 감정이나 그 다음에 지각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그런 좀 편향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느끼는 거죠. 이분도 취업준비생이고 34살이고 그러면 좀 상당히 늦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좀 늦은 나이인데 어쨌건 이제 자직도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취업을 하고 싶다가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 취업이 두렵다가 내면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 못하겠다. 내가 가서 잘 적응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 설정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일단 내가 직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취업이라는 사건에 이분이 이제 회피하고 싶은 게 이제는 이 회피성 성격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중간 부분에서 보시면은 부모님께서 당연히 걱정하시겠죠. 자립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계속 취업을 한다고만 하고 실제로 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자격증만 이렇게 모으는 친구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 나이대를 불문하고 본인의 이런 두려움을 이 자격증으로 컴다운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취업에 이용한다기보다는요. 그래서 이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이제 회피를 하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한 회피. 를 하는 거죠. 사건에 대한 회피도 하고 상황에 대한 회피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 타인한테 비판받거나 거절당하는 거를 극도로 두려워했다라고 하잖아요. 회피성 성격장애가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누군가한테 거절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집착하는 거죠. 네가 왜 나를 싫어해? 네가 왜 나를 거절해? 이렇게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벌써 자기가 무능하고 열등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분은 회피성 성격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 자존감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상당히 좀 취약하고 그래서 새로운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도전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면 본인이 아 이거 재밌겠다가 아니라 아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우습게 볼 거야. 이런 생각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해서 대인관계에서 지속성 부분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싫어하는 거를 좀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대인관계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옆에 두려고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거에 너무 이제 포커싱을 주니까 그 상대한테 지나치게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상 심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 상대가 내가 해주는 것만큼 돌아오지가 않으면 또 굉장히 그거에 대한 분노감을 쌓아두고 있는 게 그들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연만으로 봤을 때도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가 유력합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종합심리 검사나 전문가 저처럼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고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좀 필요로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회피성 인격 장애인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먼저 이런 상상을 하시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상상이죠. 내가 어느 곳에나 가서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을 좀 생생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내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지가 보여지거든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을 하고요. 일단 나 자신이 나랑 사이가 좋아야 돼요. 타인한테 자꾸 거절받지 않으려고 하고 타인한테 그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나 자신하고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랑 대화를 좀 해주는 거죠. 나한테 따뜻하게 물어봐 주는 거죠.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 오늘은 좀 컨디션이 어떤데? 어떤 컨디션이 나쁘면 컨디션이 왜 나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랑 대화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대화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내가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있죠. 그런 상태에서 타인과도 교류를 하게 되면 그 타인들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랑 좋은 관계를 맺는데 시작점이 되겠죠. 그리고 미움받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죠. 어떤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예민하지 않게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꾸준하게 대화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습관이 바로 회피성 인격장애, 회피성 성격장애의 치료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회피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성격 또는 인격장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회피성 성격장애의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